네, 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거기 몇 절 나오는 구절은 기독교가 이 초대 교회 초기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부분은 로마 총독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공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8장 10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갈리오 총독이 결정을 내리는데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 사건은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는 신흥 종교의 전파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이미 로마 정권이 인정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있던 상태였지만 새로운 종교들은 미신을 쫓는다든지 또 황제를 대항한다든지 이런 명목으로 전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주장이 기독교는 신흥 종교이고 유대교와는 다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토라에 거슬려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랑은 종파가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리오가 이 판결을 내릴 때에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 그것이 법적인 전례가 남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동일하게 이 법적인 근거를 따라서 새롭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공적으로 핍박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의 판결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에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문제는 너희끼리 해결하라, 그리고 공적으로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을 짓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갈리오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아가의 통치자 갈리오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는 것은 진리 또는 그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말씀 또는 진리라고 번역을 하였으면 더 좋았을 그런 단어입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할 때에 사용이 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리 또는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명칭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로 지금 너희가 다투고 있으면 그거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은 그 율법입니다. 모세오경. 이것을 거스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정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18장 우리 앞에 부분 11절에서 보았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보면 1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 번 나오고 있는데요. 18절에 수리아로 떠나갈세라고 말하였고 또 21절에 에베소를 떠나 또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더 머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머뭄과 떠남과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머무는 것의 반대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으면 나에게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가 여기를 떠나는 것이 내 장래에 더 유익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머뭄과 떠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났습니다.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과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서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그 머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필요합니다. 어디에 머물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떤 곳에는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이 1년 6개월은 바울이 머문 그 기간 중에서 두 번째로 긴 기간인데요. 그보다 대체로는 짧게 있다가 다 떠났습니다. 그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작년에 3월 달에 비자 문제가 심각해서 내가 인도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사역을 돌아보니까 미진한 게 참 많더라고요. 이거를 놓고 내가 떠난다는 것이 야 이거 정말 떠날 때가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다음번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0장 32절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에게는 떠난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내가 꼭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그들을 능히 든든히 붙들어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한 곳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일꾼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또
그뭐 디모데 같은 이제 목회자를 세우고 그 당시에 장로의 개념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였다 하였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바울이 함께 업을 하면서 이들에게 리더십을 키워주는 그런 일을 1년 6개월 동안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갈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를 보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함께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던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는 과정은 있는데 결과는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결론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머뭄과 떠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고 말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장소,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순종과 믿음과 훈련과 이런 요소들이 함께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 13절에서 종교가 권력을 얻는 순간에 그 종교는 세속화하고 타락한다고 오늘 그 매일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 그게 조금의 힘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경향은 휘두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권력이 있는 쪽이 휘두르는 그런 경향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든 뭐 우리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또는 교회에서 주어진 그런 직분 안에 또 주어진 어떤 권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리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선하시다,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